또 스테이크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. 그래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건데요. 나 파스타 안 좋아해. 내가 저기다 밥 먹어. 형이 좋아할 만한 파스타. 나 파스타 안 좋아해. 그래서 제가 미나리하고 잣을 갖고 왔어요. 파스타에 미나리가 왜 들어가? 믿어봐요. 이걸 페스토로 페스토로 만들어갖고 미나리를 해서 맛있는 걸 해줄 테니까 우선 이걸 씻고요. 3cm에서 5cm 정도? 담아요? 그래서? 잣. 나 잣 안 좋아해요. 나 잣 안 좋아해요. 아, 그러시게요. 안주도 오징어 땅콩을 제일 싫어해요. 땅콩 이런 거 잘 안 드세요. 봐봐요. 네. 좋아하는 건 뭐예요? 초코파이? 약간 애기 입맛이 좋아해요. 단 거 좋아해요, 단 거. 그 요리가 안 돼요. 잣이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조금만 넣으라고. 안 돼. 몸에 좋은 거니까. 근데 야, 너무 많지. 아니야. 이게 잣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. 알지. 아이야, 그거 아니야. 아예 형. 올리브 오일. 됐죠? 돈을 내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.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. 너 이거 올리브 오일.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. 됐어? 더. 야, 잣 자체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. 저걸 짜야 기름이 나오죠, 김성우 씨. 잣을 찢지 않는 이상 안 나와요. 수분이 약간 부족하니까 올리브 오일을 넣는 거예요. 아니, 너무 많이 넣는 거야. 이거 한 통 다 썼다, 너 오늘. 이건 작은 거잖아.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야, 무슨 뭐야. 야, 고기 2인분 하는데 그거 한 통을 다 써. 야. 많이 쓰시긴 하셨네. 이게 물을 조금 넣어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. 진짜 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?